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야, 이 희망적인 존재를 봤는데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애들 아주 뭐 엄청난 적이죠. 영광이죠. 난 줄 알았어요. 아, 미스터 K. 야! 와, 여기도! 아, 여기도 맞추세요! 아, 여기! 여기도 맞추세요! 아. 야! 박윤기! 어, 뭐야, 형! 형, 아영도 있었어! 야, 너무 기다렸잖아! 저 드랩팝. 네. 드랩팝. 아주 팀플레이 할 때 진짜. 네. 아, 멋있어, 멋있어요. 네.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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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정글에도 만나가지고, 이제. 맞아요. 그리고 좀 친하죠? 네, 절친이죠, 둘이 완전히. 형, 어때, 스케이트? 미치겠지?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지? 잘해줘, 알았지? 잘해줘, 알았지? 어, 당부, 어, 잘해. 부탁한, 어. 어, 어, 뭐야, 얘. 잘해줘, 알았지? 미친 거 아니야, 쟤? 뭐 미쳐? 눈빛, 아니, 눈빛 미쳐. 왜 저래, 쟤? 아, 뭘 미쳐? 이게 결혼식이야, 혼자. 아니, 너 내일 모레 결혼식인데 쟤 뭐 하는 거야, 저? 이렇게 아니, 하면 뭘... 지는 거야. 아, 그래? 어, 의연하게. 그 박은기가 뭘 했다고. 눈빛이 쟤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럼 왜 부탁해? 그럴까요? 지는 거야. 의연해야 돼. 그래서 가만히 여기서 날씨 벗고 오면 돼, 윤기야. 너 벗고 와, 일로. 일로 들어와서 벗어. 거기 날 상해. 너는 현영이잖아. 응? 안녕. 현영이지. 아니, 근데 지금 나도 스피드장이 처음이야. 왜? 이렇게 밟아보는 게. 아. 우리는 저기 작은 데서 타니까. 그런데 250이구나. 어. 111.125. 152.125인가? 나 여기서 안 타봤지? 아, 여기서 나 처음이야. 그러면. 저기 있지? 어디? 테름 빙상 클럽. 거기서 뭐? 저기 내가 도착하면 스타트해. 어디를? 나를 잡아. 아, 나 어디가 피니신데? 저기. 아야, 저 오빠 자꾸 이런 거 대결하네. 야. 하지 말지. 그래, 이분들 국대야. 그러면 너랑 나랑 같이 가서 양쪽으로 강다리를 잡아버리자. 일로 와. 우리가. 아, 근데 잘 타. 너무 저 못 잡아. 너무 저 못 잡아. 뒷걸음으로. 또 펭귄, 또 펭귄. 잘 타, 잘 타. 진짜. 이상하게 잘 타. 인정. 잘 타는데 펭귄. 자, 강남의 코너링. 너무 많이, 많이 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지금 여기, 가면 돼. 야, 지금 출발해. 빨리 가, 가. 야, 근데 저 오빠 잘 타. 아, 멀어, 근데 멀어. 아, 멀어. 야, 저 어떻게 잡아, 저거. 빨리, 강인기! 저 어떻게 잡아, 아, 잡아. 자, 어디 잡아, 저거를. 빨리, 빨리. 와, 저거. 오, 빨리 와. 야, 펭귄 나가네. 얘 속도감이 장난 아니구나. 와, 아니, 진짜 무서웠어, 뒤에서 오는데, 쟤네. 아, 저 형, 아, 잡았다. 잡았다. 야,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잡았다. 잡았다. 예! 예! 아! 안 팔래. 지갑병. 왜 이러지? 잡았다! 아, 저 잡는구나. 아, 너무 힘들어. 또 토하고 있죠? 죽었어. 왜? 저기 죽었어. 빨리 저로 가자. 아이고, 힘들어라. 형, 새신랑의 체력이 이 정도면 못 쓰지. 저는 한숨 건진다. 도발 있다, 도발. 네. 와, 둘이 오는데, 와. 형, 귀엽더라. 저기 이렇게 가는데, 아자. 와, 압박감이. 아, 진짜. 근데 진짜 형을 잡으면서도 난 속으로 아, 누나까지 이겨버려야지 했는데, 어, 근데. 다르지? 다르다. My home. 아, 어. 야, 둘이 시합해봐, 시작. 아니, 뭐 시합이야. 아, 시합을 하라고? 어?
와, 저거 진짜 힘든데. 재밌겠네. 어, 근데 진짜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박용진은 근데 쇼트랙이에요, 네, 그죠? 네. 운동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안 했죠. 아, 그래도 승부욕은 그대로 있고. 아, 있어요, 있어요. 네. 더 심해진 것 같아, 경찰 씨. 갈게요! 우와, 우리가 이 경기를 보는 거야? 시작! 시작! 야, 이거 어우, 출근하는 게 다르네. 아우. 와. 화가네. 아. 내가 너 이긴다. 아, 왜 이렇게 빨라? 아, 뭐야, 이상하게 빨라. 아, 뭐야? 우와, 와, 멋있다. 엄청 앞서. 뭐야? 예, 나 이겼지롱. 우와. 뭐야? 예. 뭐야? 아니 멋있다. 그만 뒀잖아. 뭐야? 누가 그만 뒀잖아. 왜 이렇게 빨라? My home. 곽윤기 선수가 또 배려도 좀 해주고. 배려도 하고 눈치고. 네. 이제 미리 얘기해놨어요. 미리 얘기해놨어요. 부드럽게 해라. 상황 기 살려라 이렇게. 네, 얘기해. 우리 쭉 돌아갈까? 그냥 이렇게 돌아서 돌아오자. 어플로 돌지 말고 이렇게. 알았어. 돌아서. 아, 진짜 빠르다. 아, 폼이 달라, 폼이. 아, 근데 진짜 이게 다르다. 뭐? 이게 밀는 게 이거. 안 추워? 계속 강남 혼자 있고 둘이 같이 있네. 그러니까, 어. 지금 눈에 아니, 지금. 옆에 붙어있을 수가 없어, 저렇게 빨리 다니는데 어떻게 그러고. 갈 수가 없네, 따라잡을 수가. 오늘이 마지막. 싫은 거야, 또 싫은 거야, 이게. 그래, 질투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근데 여기는 진짜 좀 속도감이 좀 더 다르겠다. 무섭냐, 누나가 왜 무섭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 100m 이 긴 거를 통과해가지고 여기 속도 확 붙을 거 아니야. 그냥, 어. 그럼 저기가 얼마나 무섭겠냐. 그니까, 속도 봐. 둘이 왜 이렇게 붙어 있어? 강남 봐. 너희도 입 밖으로 내냐, 그런 말을. 아, 못 참겠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해. 진짜 나 그렇고 실패. 아, 실패했잖아. 갑자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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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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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이게. 왜 기댔어 지금? 뭐? 아니요. 야야야. 아니 그 둘이 오는데 사귀는 줄? 아니. 뭐 웃으면서 심각하게 하라고. 그 얘기했어. 이거 뭐, 속도. 너무 빠르다고. 속도. 뭐가 빠르다고? 너무 빠르다고 진짜. 그러니까 윤기가 여기서는 처음인 거야. 그래서 아직 이... 안 들려. 지금 안 들려. 아, 빨리 가서 뭐 해줘야 되는. 잡았어. 뭘 만져 또 또. 죄송합니다. 아니 막 기대 둘이. 귀여워. 어땠어 우리? 빨리 어? 얘기해줘. 둘이? 앞에서 보는데 둘이 사귀는 줄? 짝짝 맞구만. 스텝이 짝짝 맞아. 스텝이. 뭐가 짝짝 맞아? 짝짝 맞아. 귀여워. 참 어이없어가지고. 아유. 귀여워라. 귀엽대. 저 소리 들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요. 아, 자 강남 씨,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뭐 방송용이 아니면 실제 저래? 지금도 그래? 눈이 뒤집혔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는 좀 더 심해요. 진짜야? 네. 피곤할 스타일. 그거 많구나. 네. 추우니까 윤기야 좀 따뜻한 거 마실래? 잠깐만 나 내가 너를 위해 차를 준비해야지. 차는 뭐야? 아니 내가 가운데 앉았었어. 눈 좀 봐. 다 못 맞다는 거야. 와, 나 저랬다. 와, 저랬어요. 딘, 진저 티. 진저. 누나가 항상 너 얘기를 하더라고, 챙기더라고. 진저. 진저. 오, 진저. 아, 내가 가운데 앉았어. 어, 되게 냄새 좋다. 윤기야,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일단. 너를 위해서. 샌드위치. 고맙습니다. 랑 초콜릿이랑. 네, 먼저 이거 먼저 줄게. 사실 너를 부른 이유는. 청첩장을 주기 위해서. 아, 나 그거 언제 주나 했어. 야, 너는, 기다렸어. 아, 너는 청첩장 안 줘도 와야지. 오. 오, 청첩장. 아,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직접 주는 사람은 그거잖아. 뭐? 완전 짬짱 친구. 그래, 짬짱. 내 절친이야. 오빠가 있기까지 내 절친은 곽윤규였다고. 야, 얘가 나 우리 사이 아... 별로 안 좋아했어. 맞아. 아, 초창기에? 네. 야, 얘가 나 우리 사이 아... 별로 안 좋아했어. 뭐라고? 우리 사이 별로 안 좋아했다. 아니, 뭘, 왜 뭘 안 좋아? 내가 언제 그랬어? 맞잖아. 언제, 오빠, 언제? 우리 사귀는 건 별로 안 좋아했어. 아, 눈이 흔들렸어. 어? 안 좋아한 게 아니라. 안 밀어줬잖아. 아, 맞아. 너 왜 안 밀어줬냐? 아니, 너 상황한테 그랬다며 연예인이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너 상황한테 그랬다며 연예인이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아니, 솔직히. 얘기했잖아, 너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잖아, 너 얘기했어, 안 했어? 오, 야, 이거. 진짜요? 아, 진짜 네. 뭐 있나 보다. 아, 윤기가. 둘이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아니야. 근데 윤기가 이랬어. 누나, 연예인 좀 아니야. 봐봐. 이랬어. 어, 뭐 흔들리는 거 봐. 얘 뭘 한 줄 알아, 나한테? 뭐. 윤기야, 상아 어때? 상아 어때? 그때 뭐지, 정글 갔다 오고 나서 상아 어떤, 괜찮아? 어떤 스타일이야? 아, 좀 까다로워. 아하. 이거 아, 둘 사이 갈라졌나? 둘 사이로 완전히 이렇게. 예. 뭐가 까다로워. 왜냐면 우리 둘한테 안 좋은 아니, 얘기를 했단 말이야. 기다려. 너 나 좋아했어? 기다려. 너 나 좋아했어? 안 추워? 추워. 아, 잘해줘, 알았지? 그러니까 아까 부탁. 어, 저 눈빛 왜 이래? 저 눈빛. 어. 어, 눈빛 왜 이래? 아니, 아니. 어? 기다려. 너 나 좋아했어? 그 얘기 있었어. 나 좋아했어? 너 선수 김성수 형이 너가 상화 좋아한다 그랬어. 맞아, 성수 형이 맨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아, 좋아하기 때문에 밀어주지 않는 거라. 야, 이거 다시 내놔. 이거 다시 내놔. 그 형 잘 몰라. 눈썰미 없어. 아니, 근데 형 그 형은 몰라. 진짜 잘 몰라. 근데 눈치 많이 보네, 박 선수가. 그래서 왜 그랬어? 아, 왜 그랬냐면 응. 처음에는 응. 약간 형. 응. 형, 약간 뭐. 좀. 처음에 약간 좀 뺀질뺀질하게 생겼잖아. 아, 맞아. 나한테 뺀질뺀질하게 생겼잖아. 그래갖고. 아니, 야, 근데... 정글에서 그렇게 잘해주는데 아니, 너는... 근데. 그래. 모든 원인은 그래. 너한테 있어. 그건 좀 그럼. 인정하자. 그건 좀 인정하자. 그래, 누가 인정하자. 그래. 그럼. 그러니까 그 나도 그 선입견을 가지고 처음 갔는데. 맞아. 근데 아니었어. 이게, 어, 거기 정글 갔는데 이게 웬걸 너무 따뜻한 면이 많은 거야. 맞아.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참. 약간 저거는 뭔가 방송용이다 약간 그렇게 생각해갖고 아, 보여지는 시기니까 아. 형도 이미지 관리한다고 생각했고 아, 어쨌건 나는 누나 편에이었지 서서, 그때는 누나랑 더 가까우니까 그래도 누나가 엄청 강인한 이미지잖아 쎄. 어, 그래서 사람들이 좀 다가가기 힘들고 쎄다고 생각하는데 누나가 알고 보면 진짜 이렇게 열릴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했었어야지 나한테 근데 넌 나한테 한마디 딱 끊었잖아 맞아. 까다롭다고 누나 까다로워. 아, 왜냐면 그때는 형 약간 좀 이렇게 벽이 아, 나한테 벽이 있어. 보이지 않는 벽이 이렇게 있을 때였어. 어, 맞아.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제 누나가 혹시나 상처를 받을까 봐 나는 그래도 계속 벽을 쳐줬지. 아, 연예인은 아니다. 우리랑은 좀 루틴도 안 맞고 좀 생활도 다르니까 우리랑 좀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형은 다르더라고. 많이. 그렇지? 어. 제 윤기가 말을 잘하네. 말 잘하네. 누나가 나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강남이 볼수록 진국이야? 약간 이런 얘기를 야, 좀 야. 아, 진국이야? 약간 이런 얘기를 좀 상하는 자꾸 뭐라고 했어? 어? 뭐라고 물어봤어 어떻게? 여러 가지로 너한테. 아, 그러니까 어떻냐고 강남 어떤 거 아니냐고. 근데 어. 자기가 봤을 때는 아 진짜 너무 따뜻하고 진짜 속 깊은 사람 같다 오고. 속 깊은 사람 같다 오고. 아 짜증나. 나 먼저 갈래. 몇 년 됐어 너네들이지? 우리 엄청 오래됐지. 되게 오래됐지. 우린 그래도 밴쿠버 전부터 맞아. 그렇고. 왜 둘은 친해? 왜 나머지 안 친한데 둘은 친해?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나의 속마음을 우리 부 애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 왜? 왜냐면 나는
뭔가 아, 저 언니 잘난 척하네 막 이런 게 생길까 봐. 아, 그래서 나는 윤기한테 말을 많이 했어. 그리고 우리가 같은 빙상이어도 세부 종목이 달라서 맞아. 이게 좀 편하거든 얘기하기가. 나 역시도 이제 조금 관련 없는 누나한테 맞아. 털어놓으면 좀 더 나오는 거야. 이 더 소개했던 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평창 때 내가 그때 19층 쓰고 윤기가 18층 썼었어. 그때 나 진짜 힘들었어. 왜냐면 온 관심을 나한테 다 받고 이상화 경기 언제야? 이상화 경기 언제야? 그리고 그때가 설날이었어. 아. 그럼 다 나한테 몰려있단 말이야. 그치. 압박감 때문에. 그래. 아 이제 이상화 경기 이제 뭐 금메달 한번 갑니다.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막 그런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윤기 불러다가 야 윤기야 빨리 우리 맥도날드 가서 차 한잔 하자. 뭐 이거나 나 저녁 먹고 있어. 야 윤기 강윤기 빨리 내려와. 밥 먹었대. 그런데도 내려오겠대. 내려오고 착하네. 시합 전날까지 나 괜찮아. 내가 TV로 응원할게. 막 이러고. 아 근데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힘이 됐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난 힘 엄청 됐어. 꼭 와 윤기야. 멋있게 입고 와. 아 무조건 가야지. 그래, 윤기 잘해줘요. 양복 한번 해줘. 양복. 윤기가 연결시켜줬네. 아니 무슨 일 있을 때 저 윤기한테 상담하고, 네, 되게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요.